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들판에는 이제 모내기를 끝내고 모들이 이제 착근을 해서 쑥쑥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거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은 쌀이 아니고 육류 수산물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쌀 소비량은 1970년도 80년도에만 해도 인당 130kg, 120kg 이 정도 소비를 했는데 지금은 절반에도 못 미치죠. 그때만 하더라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쌀하고 김치, 뭐 나물 이런 거를 주식으로 많이 먹고 또 감자나 또 옥수수 이런 부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 어릴 적만 해도 쌀이 상당히 귀했죠. 그래서 밥 먹고 밥그릇에 밥알 붙어 있으면 상당히 부모님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 주식은 뭐냐 하면은 육류입니다. 육류 고기가 주식입니다. 지금 육류 고기는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합쳐가지고 연간 58.4kg를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쌀 소비량은 해마다 계속 꾸준히 떨어져가지고 지금 2022년 기준으로 1인당 쌀 소비량이 56.7kg 밖에 안 됩니다. 그래프에서처럼 연간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반면에 육류 소비량은 계속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그 정부 지원금, 재난지원금 이거 받아가지고 고기를 많이 사먹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도 식육점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밀가루 소비량은 지금 안정화 추세입니다. 밀가루는 연간 33kg 정도 소비를 하는데 이게 대부분 수입이죠. 우리 밀도 있지만은 가격도 비싸고 하니까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수입 밀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면류라든지 빵 이런 거를 만들어 팔고 있죠. 예, 육류 소비량 중에서도 단연 1순위는 돼지고기입니다. 연간 28.5kg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베리코 돼지고기가 보니까 스페인에서 자기들 먹지 않는 비계 많은 부위를 우리나라에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비계하고 같이 고기하고 구워 먹으면 고소하다고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좋아하는데 지방이 너무 많은 걸 먹게 되면은 대장암이나 이런 게 걸리기 쉽기 때문에 붉은 고기를 많이 섭취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 식성이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일주일에 최소한 치킨 두세 마리 정도는 시켜 먹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양계 산업이 보면은 너무 어린 닭을 이렇게 치킨으로 만드는데 좀 닭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처럼 뭐 1.5kg, 2kg 이런 닭을 해서 치킨을 만들면은 좀 먹을 게 있을 건데 우리나라 0.8kg 진짜 양이 너무 작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재난지원금 받아가지고 소고기 많이 사 먹었죠. 그래서 한우값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한우값이 다시 또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소고기도 마블링을 늘리려면은 곡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곡물을 한 3kg 정도 먹이면 0.5kg 정도 고기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블링 많은 고기보다는 붉은 살을 먹는 게 단백질 흡수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우리나라 인당 수산물 소비가 54.8kg입니다. 일본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김, 미역 이런 것도 수산물에 다 포함이 됩니다. 바다에서 나는 모든 것, 조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58.4kg를 소비를 합니다. 육류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접 고기를 먹는 게 아니고 2차 가공을 해서 소세지라든지 또 다른 햄이라든지 이런 걸 가공한 식품들을 먹으니까 이제 육류 소비량이 우리가 직접 먹는 고기보다 많은데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묵 같은 것도 수산물인데 우리가 직접 그거는 생선을 구워 먹는 게 아니고 분식집에서는 떡볶이를 사 먹어도 거기 어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한 데이터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쌀 소비량이 56.7kg입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인당 쌀 소비량이 어떻게 되냐면 155.3g입니다. 155.3g을 밥을 하게 되면 한 공기 반이 조금 더 됩니다.
아, 그 155g을 365일 이렇게 곱하면은 1년에 56.7kg이라는 소비량이 나옵니다. 1년에 인당 밥, 공기밥을 몇 그릇이나 소비하느냐 보면은 아까 56.7kg을 이제 공기밥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567그릇이 나옵니다. 그래서 1년에 567그릇 공기밥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루에 공기밥 반 공기 정도만 평균적으로 먹고 상대적으로 이제 육류, 면류, 빵, 수산물 이런 것들을 실제 쌀보다 훨씬 많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평 벼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했을 때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쌀이 나오냐면 5.3명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지기에 벼를 수확해서 말려서 도정하면은 쌀이 300kg 정도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인당 평균 소비량 56.7kg으로 나누면은 5.3명이 1년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한마지기도 필요 없습니다. 150평방 지으면은 4인 가족은 충분히 쌀을 자급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밥 이 무게가 우리 쌀 무게가 밥 무게가 200g입니다. 거기에는 쌀이 100g 들어가고 물이 또 100g 들어갑니다. 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비자 시세로 한 공기 하는 100g이 한 300원 정도 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마지기 지은 그 쌀을 밥을 하게 된다면은 3,000그릇이 나오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이죠. 최근에 신품종으로 소개된 가루쌀입니다. 분질미라고 하죠. 예전에 우리 쌀은 딱딱해가지고 그걸 떡을 하려면은 쌀을 물에 불려가지고 놔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방앗간에서 가루로 빻아서 떡을 하는데 이 분질미 가루쌀은 아주 물러가지고 손으로 세게 짓누르면은 가루가 돼버릴 정도로 아주 가루로 가공하기 쉽다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제빵이나 이런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루쌀로 빵을 만들었을 때 소비자들의 그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가 상당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입 밀가루를 이런 쌀로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또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면은 우리나라 또 식량 자급률이 더 늘어나니까 농민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쌀이 소비자의 입맛을 만족시키면은 정말 다행인데 제가 좀 염려하는 부분이 기존 밀하고 식감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면 또 실패작이 될까 싶어서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